안녕하십니까. 대운박 장난감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네, 오늘은 토이스토리 캡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토이스토리 6월에 출시된 토이스토리 최신, 네, 국내에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최신 가샤폰입니다. 가챠폰, 네. 가샤폰, 가챠폰 둘 다 맞는 말이죠. 네, 캡슐 토이라고도 하고요. 네, 총 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3종. 네, 토이스토리 가챠폰 3종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나머지 3종은 다음 영상에서 네,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별로 다른 캐릭터가 들어있으니까요. 네, 어떤 캡슐에 어떤 캐릭터가, 어떤 색깔의 캡슐에 어떤 캐릭터가 들었는지를 네,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재미가 아닐까, 네, 말씀드리면서 한번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록색. 왜 이렇게 가볍죠? 네, 초록색이고요. 짠. 과연. 네, 토이스토리 구성은 총 6종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렉시입니다. 렉시. 이거 왜 이렇게 꽉 떼져 있죠, 이게? 테이프가 엄청 잘 돼 있네요. 이렇게 짠. 네, 이 시리즈는 정확한 명칭은 흔들흔들, 네, 흔들흔들 토이스토리 시리즈입니다. 보시면 흔들흔들. 굉장히 귀여운데요. 자, 한번 뒤에 이렇게 몸통이랑 얼굴이 살짝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열쇠고리로 쓰시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가방이나 이런 데 달아놓고 다니시면 네, 굉장히 이쁠 것 같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캐릭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렉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렉시는 가수죠. 죄송합니다. 렉스. 네, 렉스입니다. 네, 렉스. 공룡 인형이죠. 공룡 인형 렉스. 네, 토이스토리는 1, 2를 제외하고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지금 4까지 나왔나요? 네, 일단 렉스 나왔고요. 자, 이번엔 분홍 색깔에는 렉스 뒤에다 놓고요. 분홍 색깔에는 어떤 캐릭터가 들었는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다들 가볍네요. 왜 이렇게 가볍죠? 네, 테이블 빼고 홀. 네, 이번에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설명서는 동일하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분홍 곰돌이. 네, 분홍 곰돌이 라쏘입니다. 라쏘. 분홍 곰돌이 라쏘. 라쏘는 어떤 모양일지. 야, 뒷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금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구멍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검정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짠. 라쏘입니다. 분홍돼지 라쏘. 근데 이 캐릭터는 원조가 짱구 아닌가요? 짱구 그 돼지 캐릭터랑 거의 닮았는데요? 짱구 그 돼지 캐릭터 이름이 뭐죠? 네, 분홍돼지 라쏘. 그 다음에 공룡인형 렉스.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나왔고요. 네, 왜 이렇게 초점이 뒤에를 자꾸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자, 다음은 어떤 게 나올지. 이번에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캡슐에는 어떤 캐릭터가 들었을지.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테이프 뜯는 것도, 네, 기술인데요. 이거 잘 안 뜯어집니다. 네, 기술이죠. 스킬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보이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빨간색 캡슐. 헐. 아, 수정하겠습니다. 돼지 인형은 라쏘가 아니고 햄이죠, 햄. 네, 분홍 돼지 햄. 잘못 정정합니다. 분홍 돼지 인형 햄입니다, 햄. 네, 제가 약간 실수를 했네요. 헷갈렸습니다. 돼지 인형 햄이고요. 네, 돼지 인형 햄이고요. 곰돌이 인형이 라쏘죠. 곰돌이 인형이. 네. 짠. 오. 곰돌이 인형이 라쏘. 곰돌이 인형 라쏘입니다. 라쏘. 빨간색에는 라쏘가 들었고요. 네, 핑크 색깔에는 돼지 인형 햄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초록 색깔에는 공룡 인형 렉스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오픈을 해봤습니다. 토이스토리, 네, 한 번쯤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이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규어가 아니라서요,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세워지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가방이나 이런 곳에는, 네, 열쇠고리나 이런데, 네, 차고 다니시면 아마 이쁘게 차고 다니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네, 렉스, 햄, 라쏘, 네, 토이스토리 세 가지 캐릭터 인형 뽑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캐릭터,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다음 시간에 뵈요.